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김빈남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3면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전산입니다. 금일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니 85대 정도 나왔고요. 이 중에 저희가 10대 어떤 차량이 또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다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주행거리 43,574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1,62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3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2%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2%면 냄새가 아예 나지 않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있네요. 도어에 교체 하나, 쿼터 패널에 판금 하나 있습니다. 외판 부위라서 가벼운 편이죠. 미세누유 있을까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벤이고요.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은 편입니다. 내부 전반부도 깔끔하고요. 열선 시트 오토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버튼, 미끄럼 방지,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엔진룸도 깔끔하죠. 타이어 상태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33,000km대 판매가격 1,620만원인 차량입니다. 큰 문제 없고 외판 부위 교체 하나 판금 하나 정도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7년식 주행거리 53,973km 색상 흰색에 판매가격 1,67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5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3%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일이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 있을까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벤이고요. 차량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내부 전반부도 깔끔한 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오토 차량입니다. 대시보드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트렁크 깨끗합니다. 여기에 적재를 위한 프레임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엔진룸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관 너무 괜찮았고요. 연식 17년식에 주행거리 53,973km, 판매가격 1,670만원인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도 괜찮죠? 성능에서도 큰 문제 없었던 차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죠. 좋습니다. 이런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7년식에 주행거리 287,972km, 판매가격 890만원, 4월 4일에 들어온 차량이고요. 흰색 차량입니다. 보니까 아직 상품화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6%고요. 괜찮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일이 없고 단순 수리가 있네요. 트렁크 리드에 판금 하나 있습니다. 외판 부위죠. 미세누유 있을까요?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벤이고요. 외관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네요. 아직 상품화를 거치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품화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토 차량이고요.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시트 컨디션 앞에 조금 갈라짐 있네요. 때도 좀 있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연식 17년식의 주행거리 287,972km, 판매가격 890만원인 차량입니다. 요런 벤 차량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나와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충분히 다른 좋은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런 차량은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211,401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85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1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9%로 나쁘지 않고요. 용도 변경 영업용으로 사용을 했네요. 사고 이력 있습니다. 다행히 주요 골격은 아니고요. 외판 부위에 프론트 팬더 도어 교체 있고요. 트렁크 리드, 쿼터 패널에 판금 있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도 교체가 하나 있네요. 미세누유 있는 차량일까요?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자,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벤이고요. 외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타이어 상태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내부 전반부 깔끔하죠. 오토 차량이고요. 시트 컨디션은 조금 주름이 앞부분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깨끗해 보이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있고요. 트렁크 깨끗하죠. 자, 요런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에 주행거리 214,101km, 판매가격 85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에서 아무래도 교체 판금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만큼 강가가 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 마음에 들지만 가격도 괜찮지만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 업체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공업소까지 차량 들고 와서 디테일하게 점검 같이 봐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식에 주행거리 113,806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1,17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1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1%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 해력 있고요. 프론트 팬더, 도어, 쿼터 패널에 교체 있습니다. 미세한 우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벤이네요. 엔진룸도 깨끗한 편입니다. 내부 전반부 깔끔하고요. 열선 시트, 오토 차량이죠. 미끄럼 방지 있고요. 시트 컨디션, 여기 조금 뜯어짐이 있네요. 사이드 미러 버튼, 트렁크는 깨끗하게 잘 비워놨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좀 아쉬운 편이네요. 좋습니다. 연식은 16년식에 주행거리 113,806km, 판매가격 1,170만원인 차량이었고요. 성능에서 보시면 미세한 우유는 없었고 사고 이력에 프론트 팬더, 도어, 쿼터 패널 교체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판 부위에서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이력은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차량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25,425km, 색상 회색에 판매가격 1,150만원인 차량입니다. 4월 1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3%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 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한 우유는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도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윈도우 벤이고요. 깔끔하네요. 엔진룸이고요. 시트 컨디션 괜찮은 편이죠. 내부 전반부 깔끔해 보이고요. 자,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있고요. 요거는 수동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설치도 있고요. 미끄럼 방지 있죠. 자, 타이어 상태는 조금 남았습니다. 자, 요런 차량이고요. 연식 16년식의 주행거리 125,425km, 판매가격 1,150만원인 차량이었습니다. 자, 수동 차량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연식 16년식의 주행거리 125,000, 나쁘지 않고요. 판매가격도 괜찮습니다. 성능에서도 미세한 우유 없이, 사고, 단순 수리 없이 괜찮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요 차량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2년식에 주행거리 261,545km, 3월 29일에 들어온 차량이고요. 검정색에 판매가격 570만원인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미션을 교환을 했다고 하네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4%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일이 없고 단순 수리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프론트 팬더 교체 있고요. 도어 판금, 쿼터 패널에 판금이 있습니다. 전부 다 외판 부위죠. 미세한 우유 있을까요? 미세한 우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좋아요. 윈도우 벤이고요.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내부 전반부 깔끔하게 되어 있죠.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운전자석에는 조금 뜯어짐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단말기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사이드 미러 버튼, 트렁크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차량입니다. 연식 12년식의 주행거리 261,545km. 자, 주행거리 요 정도까지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가격도 너무 괜찮은 상태고요. 성능에서 외판 부위 교체 판금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량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은 11년식의 주행거리 328,100km, 3월 28일에 들어왔고요. 회색에 판매가격 450만원인 차량입니다.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9%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해력 있고요. 단순 수리도 있네요. 한번 볼까요? 외판 부위에 프론트 펜더, 도어, 트렁크 리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쿼터 패널 교체 있고요. 여기 도어에 판금 표시되어 있는데 두 개라서 하나는 교체, 하나는 판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이고요.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깨끗하고요. 여기 윈도우 벤이네요. 좋습니다. 시트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오토 차량 열선 시트 있네요. 트렁크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룸. 타이어 상태는 흙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연식 11년식의 주행거리 328,100km고요. 자, 요런 차량도 판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요런 차량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실게요. 아홉 번째 차량입니다. 연식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61,004km, 색상 회색에 판매 가격 1,180만원인 차량입니다. 3월 29일에 들어왔고요. 성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은 5.2%, 괜찮은 편이고요. 용도 변경 없네요. 사고해력 없고요. 단순 수리, 도어 교체 하나 있습니다. 가볍죠? 미세누유 없을까요? 없네요. 좋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넬벤이고요. 외관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엔진룸 깨끗하고요. 대시보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시트 컨디션 여기 때가 좀 묻어있네요. 갈라짐 좀 보이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오토 차량이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에코모드, 미끄럼 방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트렁크 깨끗하고요. 자, 요런 차량입니다. 연식 17년식에 주행거리 161,000km대 판매가격 1,180만원. 자, 요정도 차량도 괜찮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연식 15년식에 주행거리 162,661km, 판매가격 999만원인 흰색 차량입니다. 3월 29일에 들어왔고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매연 2%대로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용도 변경은 없네요. 사고해력 단순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좋네요.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판넬벤이고요. 자, 시트 컨디션 여기 조금 뜯어짐 있죠. 나머지는 깔끔합니다. 열선 시트 오토 차량이고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깨끗하고요. 엔진룸도 깔끔하죠. 타이어 상태는 좀 아쉬운 편입니다. 자, 연식 15년식의 주행거리 162,661km. 자, 요 연식 대비 키로수에 판매 가격 999만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차량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요렇게 저희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3벤 차량 10대 정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요 차량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셨다. 차량 번호와 함께 항상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김빛나 매니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